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굴삭기 유압 부품인 실린더 블록과 방산 부품인 미사일 현무에 장착되는 티타늄 부품 다수를 스맥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K1, K2 전차, 대한민국의 자랑 K9 자주포 정밀 부품인 스풀슬리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K55 자주포의 고가 수입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외에 NSK 베어링 부품, 담배 필터 전용기, KFX 전투기, 인공위성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처음은 제가 뭐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때 직장생활 할 때 사장님께서 잘 봐주셔서 제가 살아온 과정도 알고 그렇다 보니까 너도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사장님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 제품은 이제 티타늄인데 이게 미사일 쪽에 고압 용기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그 고온을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질을 티타늄을 선택했는데 그 정도로 공차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난삭제다 보니까 가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잘 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한테 들고 와서 저희가 성공한 게 가장 뭐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제가 뭐 어디 가서 자랑해도 이 제품 자랑하고. 경쟁 D사 대비 테이블 사이즈가 150mm가 더 길고 그리고 200블록 선독 기능의 데이터 서버, 바디 자체가 중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바디 강성, CNC 선반도 D사보다는 중량이 더 나갑니다. 더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스맥 장비를 써봤는데 그 깊은 홈 가공할 때 떨림이나 조도가 정말 잘 나와요. 스맥 장비 그게 진짜 장점이죠. 선반은 노적판이 정말 이거 시인성도 좋고 진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그 세밀하게 고려를 했다. 사용하기 편하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구형 모델 대비 화면 자체도 크고 작업자들도 정말 좋아요. 이 장비만 잡고 싶어. 장비는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기술력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동일 금액에서 옵션이 더 좋다는 거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들보다 깨끗하고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야 1등을 따라잡는 거죠. 고발주자의 그게 갖고 있을 책임이죠. 최고의 기술자는 당연한 얘기인데 도면하고 똑같이 신속하게, 가장 신속하게 깎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객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제품이 아니고 최고의 품질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작하는 입장에서 도면하고 똑같이 신속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자죠.